안녕하세요, 여리 형입니다. 자, 오늘부터 금카에 히든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8카, 9카도 자신이 원하는 히든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것 때문에 한 달 전부터 본캐, 부캐를 전부 다 금카 팀으로 바꿨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잘 보시면 왼쪽에 초록색 플러스 표시가 새로 생긴 걸 알 수 있습니다. 금카에만. 자, 그 다음에 정보 보기를 누르고, 자, 여기 맨 밑에 보시면 획득 특성이 새로 생겼죠. 이걸 그냥 클릭해주면 돼요.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거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냥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저는 수비수들은 대부분 다 이제 파워 헤더를 추가할 예정이에요. 그럼 파워 헤더를 클릭하고 그냥 설정만 눌러주면 끝이에요. 자, 바로 획득 특성에 파워 헤더 강력한 뚝배기가 생겼죠. 자, 만약에 이걸 변경하고 싶다 그럴 경우는 그냥 다시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걸로, 뭐 예를 들어서 승부욕을 넣을 수 있겠죠. 지고 있을 때 힘을 낸다 딱 넣으면은 4만 BP가 들어갑니다. 4만 BP는 솔직히 껌이지. 거의 공짜는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렇게 바뀐 걸 알 수가 있죠. 굉장히 편하게 특성을 교체를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금카 사용하시는 분들은 금카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카드가 생겼습니다. 자, 이번에 금카가 능력치가 플러스 4로 상향됨과 동시에 히든 추가까지 되기 때문에 금카 유저에게는 굉장히 꿀같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